안녕하세요. 배워봅서 건강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. 지난주 어떤 상황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았나요? 네, 물건을 분실한 상황을 떠올려보며 해당 상황에서 물건을 찾을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. 과제로 냈던 문장들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여권을 분실했어요. I have lost my passport. I have lost my passport. 누군가 내 지갑을 가져갔어요. 내 지갑이 도난당했어요. My wallet has been stolen. My wallet has been stolen.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. I left my bag in the taxi. I left my bag in the taxi. 여기에 있던 제 여행용 가방 보셨어요? Did you see my suitcase here? Did you see my suitcase here?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방문해야 하는 한국 대사관. 한국 대사관 어디에 있나요? Where is the Korean embassy? Where is the Korean embassy? 이번 주에는 특정 상황이 아닌 여행 중 여기저기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4개에서 5개 정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혹시 언어 말할 수 있어요? 라는 표현입니다. Do you speak 언어? Do you speak 언어? 비영어권 나라에 갔을 때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묻고 싶어요. 혹시 영어 하세요? 라고 표현해 볼까요? Do you speak English? Do you speak English? 호텔이나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때 혹시 여기 언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라는 표현 존재하나요? Is there 누구라도 anyone 영어를 말할 수 있는 who can speak 언어를 합쳐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언어 이를 활용하여 혹시 여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네,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English? 혹시 여기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? 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? 네,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Korean? 두 번째 표현은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어디를 들려야 하는데 짐이 너무 무거운 경우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. 물건을 잠시만 봐주실 수 있어요? 라는 표현입니다. Could you 다음에 유지하다 keep 눈을 on eye 물건 위에 on 물건 물건 위에 잠시만 눈을 더 주실 수 있어요? 라는 표현이죠. 물건 좀만 봐주실래요? Could you keep an eye on 물건? 이를 활용하여 잠시 제 가방 좀 지켜주실 수 있어요? Could you keep an eye on my bag? 제 가방 좀 봐주실 수 있어요? Could you keep an eye on my bag? 다음 표현은 이전에도 많이 학습했던 표현이에요. 행동해 줄 수 있어요? Can you 행동? Can you 행동? 이를 활용하여 버스 터미널까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? 라고 표현해 볼까요? Can you 나에게 주다. Give me 탈 것을. A ride. 버스 터미널까지. To the bus terminal을 붙여.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bus terminal?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상대방에게 양해 혹은 허가를 구할 때 필요한 표현이에요. 제가 행동해도 괜찮나요? 만약 내가 행동을 한다면 신경 쓰이시겠어요? Do you 신경 쓰다라는 단어 mind. 만약에 if I 행동. Do you mind if I 행동? 이를 활용하여 제가 여기에 앉아도 괜찮아요? 제가 여기에 앉으면 신경 쓰이겠어요? Do you mind if I sit here? Do you mind if I sit here?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자면 조동사 would를 활용하면 되겠는데요. 제가 창문을 열면 신경 쓰이시겠습니까? 라는 질문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,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? 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표현은 질문만큼이나 답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. 창문 열어도 돼요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yes 라고 답하면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yes, I mind. 네, 나 신경 쓰여요. 그러니 문 열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 no, 아니요. Never, not at all 등의 부정으로 답하셔야
아니요, 신경 쓰이지 않으니 창문을 열어도 돼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. 이번 주 핵심 문법은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관계대명사. 두 번째, if의 쓰임입니다. 관계대명사는 보충 설명을 할 때 이어주는 단어예요. 가령, 소녀, 노래하는 소녀에 노래하는에 해당하는 단어죠. A girl, 노래하다를 붙이고 싶으니 A girl, 관계대명사 sing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 사람이면 who, 사물이면 which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A girl who sings, 노래하는 소녀. 당신이 만난 사람, the person, 당신이 만났다를 붙여야 하니 who you met, the person who you met. 당신이 산 책, the book, 물건이므로 which를 선택. 당신이 샀다, you bought를 붙여 the book which you bought. 사람과 사물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도 있어요. That입니다. 노래하는 소녀, a girl that sings. 당신이 산 책, the book that you bought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표현 중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외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anyone 끝에 who speaks English를 붙여 사람, anyone을 보충 설명해 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법은 if의 쓰임입니다. 만약에 뭐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가정하는 내용 맨 앞에 오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if I were there처럼 가정하는 내용 맨 앞에 둬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. 만약 내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? 저에게 할인을 주실 수 있어요? Could you give me a discount? 만약 내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If I pay in cash 혹은 If I pay in cash, could you give me a discount? 이와 같이 if 문장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끝에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늦게 체크아웃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 를 표현한다면 If I check out late, how much do you charge?와 How much do you charge if I check out? 둘 중 하나, 어느 표현이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주에 학습한 기타 다양한 표현들은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니 꼭 익혀두기로 해요. 다음 주에는 귀국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할게요. 그럼 다음 주에 봐요. 바이바이.